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구진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라우드 비뇨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5S 복합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S 복합 수술이랑 동시에 다섯 가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두, 음경, 조루, 길이 연장, 그리고 PRF 성장 인자 다섯 개를 포함된 걸 5S 복합 수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루, 비두 확대나 진피 이식 수술은 조루에 도움이 됩니다. 귀두에다가 진피나 진피가루, 필러를 주입했을 경우 감각을 저하시켜서 조루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조루 수술은 배부신경을 차단해서 음경 전체,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방향, 그 위쪽 음경 감각을 둔화시키고요. 진피도 역시 그 밑에 음경 전반적인 감각을 둔화시켜서 조루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길이 연장 같은 경우에는 함몰이 너무 심한 사람, 목욕탕 가기 힘들거나 컴플렉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이 연장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피 누는 거는 조루 효과도 있고 길이 연장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경 둘레가 증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RF는 뭐냐면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피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생착에 도움이 되게끔 PRF 성장 인자 를 같이 주입해 주는 겁니다. 후면 마취도 되고 국소 마취도 되는데 좀 더 통증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엔 가능한 거의 99.9% 수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개인차가 좀 나요. 성기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재수술한 사람은 또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오래 걸린다 해봤자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 수술하는 케이스고 성기 모양도 정상적일 경우에는 30분에서 50분 사이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날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통증이라고 표시하기보다는 좀 불편하다고 해요. 수술했고 꺼지도 있고 붓기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고요. 주로 통증은 언제 생기냐? 새벽에, 새벽 발기 됐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통증 정도는 발기력이 좋을수록 통증이 더 심합니다. 나이 드신 분, 발기 잘 안 되신 분은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고요. 반면에 젊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자다 깰 정도로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차이가 좀 나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막 2주 반, 3주 만에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회복이나 붓기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은 4에서 6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만족도는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진피 한 장, 그리고 추가 확대할 경우 진피가루나 지방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확대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 크신 분을 100이라고 하고 진피를 10이라고 하면 10%밖에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성기가 작으신 분들, 10이란 성기 크기를 가진 사람한테 10이란 진피를 놓게 되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평균 보통 우리가 5 곱하기 6 사이즈 진피나 5 곱하기 8 사이즈, 5 곱하기 10 사이즈 진피를 넣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만족도는 주로 성기가 좀 왜소한 분들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받고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84세까지도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진피가 상대적으로 얇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경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화상이라든지 다른 데, 인대나 그런 데 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피가 얇았습니다. 1에서 2mm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확대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진피 제조사들이 음경 전용으로 나온 진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3mm 정도 진피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음경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mm 갖고는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조금 더 두꺼운 3에서 5mm 진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프라우드 비뇨기과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이제 더마본드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더마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술 이틀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고 봉합사 제거하러 재방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한 당일만 방문하면 모든 게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